하나님께서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못 나왔고 주변 여건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할지라도 한 사람을 제시하시면서 이러한 사람을 모델로 제시하시면서 오늘날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 바로 구약에 나타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BC 1915년 그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BC 1898년 그의 나이 17세가 되었을 때에 배다른 형제로부터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이 아이가 죽지 않을 때 17세 나이 때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에게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1885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17세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은 30세가 된 13년 노예 생활 후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국무총리로 이 사람은 이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1876년 그의 나이 39세가 되었을 때에 오늘 창세기 46장 27절에 보게 되면 70명의 가나안 땅에 있던 자신의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의 나이 그때가 39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1805년 110세를 일기로 그런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실까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안에는 전 성경의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서셨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안에는 노아라는 위대한 인물은 4장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1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사람은 5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3장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14장에서 15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구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때 유일한 친철육이라고는 동생 베냐민이 있었는데 이 베냐민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탯줄을 자르자마자 베냐민은 태어나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복잡한 이 가계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었습니다. 이 3명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았는데 전부가 요셉보다 형들이었습니다. 배다른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난폭하고 잔인한 그러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요셉은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눈칫밥을 먹으며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고아원인 고아로 이 형제는 자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덕꾸러기였습니다. 0.01%도 이 요셉은 환경을 보게 되면 어느 한 곳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창세기 35장 18절로 말씀해 보게 되면 베들레헴 길에서 바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 남동생을 낳다가 난산으로 어머니는 죽게 됩니다. 이때 이름을 이 베냐민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게 됩니다. 베논에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 어머니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서 라헬은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리켜 이 핏덩어리를 바라보며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 이름을 바꿉니다.
베논이란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는 것은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오른손은 강한 것을 말합니다. 너는 강한 아들이 되어라. 이런 의미로 태어난 이 베냐민, 이 핏덩어리가 태어나면서 다른 어머니들이 있지만 베냐민을 돌봐줄 수 있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목자 일을 하는 이 집안에서는 사막 한가운데서 양을 칠 때 아버지는 날만 새면 양을 몰고 밖으로 나갑니다. 유목민 생활을 하는 이 사막 한가운데 살아간 그들은 집에서는 어쩌면 홀홀 단신 이 요셉과 어린 이제 갓 태어난 이 베냐민만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보채입니다. 형이 안고 업고 이 아이를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거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뒤치다 그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 꿈을 겹쳐 꾸는데 창세기 37장 6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꾸었던 꿈은 곡식 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곡식단들은 땅에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천덕꾸러기인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단 두 형제 요셉과 베냐민 이 형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요셉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옛날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 전부 다 이 땅에 오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입을 빌려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면 안 됩니다. 잘못된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에 관해서 해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그분은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본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해와 달과 별입니다. 땅에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모든 곡식 단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꾸었던 꿈은 어떤 것인가요? 요셉이 꿈을 꿀 때 자신한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 꿈이 누구신가요?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모든 것이 천하 만물이 무릎 꿇습니다. 요셉의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꿈을 갖게 되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시대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또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늘 불안이 연속입니다. 마치 사방에 지리밭이 묻혀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밟으면 터져버립니다. 오늘 이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꿈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꿈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요셉은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람 강조했습니다. 단 0.01%도 이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죽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으라 그랬습니다. 뭘 품습니까? 암탉이 알을 품듯이. 내 마음 속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면 오늘 반드시 우리는 요셉 같은 이런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꿈이 오고부터 요셉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꿈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보시다가 세상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투성입니다. 그것이 설령 이루어졌다 해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가도 영원히 그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어떤 재벌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어떤 명예를 가져도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땐 전부가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축복의 주가 되십니다. 내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주님,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만드시는, 홍해를 갈라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에게 가정에 있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한 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허무하게 돌아가셨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꿈을 꾸고 난 후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꿈 얘기를 했을 때 창세기 37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뜻밖에도 심한 야단을 치게 됩니다. 꾸짖었다 했습니다. 이 꾸짖다는 이 의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먹으로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나무랐습니다. 무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너 어머니가, 너 형들이 너에게 절하라는 이야기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는 비록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볼 때는 네가 어찌 그러한 자리에 내가 오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아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아버지한테 무시당하는 요셉. 급기야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37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던졌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덩이에 던진 목적은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다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습니다. 몇 명이 팔았습니까? 10명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팔아버렸습니다. 이때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은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 몸은 쇠사슬로 매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이 착고에 차있다는 것은 쇠고랑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뛰지 못하도록 묶습니다. 그리고 이 발과 발 사이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쇠고랑으로. 그리고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17살 나이입니다.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때에
어떤 마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닙니다. 질질 끌고 갔습니다. 노예는 상품입니다.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죽여도 법에 걸리지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팔려갔느냐 하면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바리라는 사람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 여주인이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을 가리켜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소리요? 끊어버립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명을 쓰게 됩니다.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보디발 아내의 모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갔던 그는 이제 이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 1년에 지금까지 진행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아야 될 사람입니다. 부모님한테 오는 상처, 형들에게서 받은 이 상처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온 그는 주인에게 모함을 또 받아서 감옥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 감옥에는 이 사람은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사람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면이 다 벽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지옥 같은 생활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 애굽 땅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두 사람이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관원장이란 말은 그 당시 장관을 말합니다. 왕의 측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 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욕구 불만이 많은 사람은 남을 위로할 줄 모릅니다. 절대 유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관원장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이 사람이 찾아가서 창세기 40장 7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당신들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지금 요셉은 이 사람들 위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가장 상처가 많아야 될 사람인데 상처가 가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감옥에 들어가고 난 뒤에 나오자마자 모르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43절에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놀라운, 이건 믿어지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의 나라 땅입니다. 요셉이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경제학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학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학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략,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을까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왕이라는 사람이 꿈을 하나 해석해주면서 해몽해주면서 이 사람은 국무총리가 세워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서 내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오늘 그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도록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여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꿈을 가진 내 자녀에게 하나님 방법으로 이 아이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할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을 소개합니다. 아버지께 무시당했던 이 아픔이 있습니다. 굉장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기근이 닥쳐왔는데 온 세상이 저보다 가뭄이 덮쳐버렸습니다. 애굽 땅에만 풍년이 왔습니다. 주변 각 나라는 전부 기근이 와서 사람들이 심한 가난에서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애굽을 통치하던 국무총리
요셉 앞에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 눈에는 그들이 자신의 배달한 형제들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앞에 앉아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7절에 보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첫 마디가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안부를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 효자입니다. 한시도 마음에 아버지를 마음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한 생사를 물었습니다. 한번 물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43장 27절에 그 노인이 안녕하시느냐? 아직도 생존하시느냐? 계속 묻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이 야곱의 효심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고 늘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분이 건강하신지 늘 마음을 잠시도 내려놓지 못했던 이 사람, 이 사람은 용서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형들이 나중에 그 국무총리가 자신의 동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이 형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저 요셉이 반드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우리가 그를 팔았고 그를 노예로 애굽 땅으로 보냈기 때문에 저 사람 그냥 두지 않을 것을 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원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 책임지고 당신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랑과 용서의 사람 요셉의 마음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얘기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꿈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 꿇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온 것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고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열심히 평생을 다녔던 우리 집안은 내 자식은 왜 저렇게 어려워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내 집안 식구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요셉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곳에 노예로 왔던 것 지나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까지 인도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자리까지 우린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시려고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고난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축복의 길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린 내용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 둘을 낳게 되는데 큰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내 아비의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므낫세라는 말은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아버지 이 집을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이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머니 일찍 세상 떠났던 아픈 마음, 아버지 나 무시했던 것,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던 것, 나를 못 살게 굴었던 것,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이것 지금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지나간 날의 아픔을 그것을 썰어 담고 있지 말고 버리셔야 됩니다. 빨리 잊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비의 집의 일을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셨던 므낫세로 이름을 지었을 때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로다. 지나간 날의 아픈 기억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내가 건강해질 때 내 마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때 무엇을 말합니까? 수고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번성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그 상처에 잡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민족의 꿈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손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